근데 감자는 왜 썼을까요? 보니까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. 아, 대박. 저 왜 감자를 같이 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오늘은 교촌 라이스 치킨 7년 만에 새로 나온 신상품. 궁금한 교촌 라이스 치킨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콜라 먼저. 아니 콜라가 아니라 아무튼 교촌 전용 탄산수 탄산음료 먼저. 감자를 기본으로 줍니다.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. 그 감자 맛. 다리인가 이거? 다리를 자른 거죠? 다리 반 먼저. 반 다리. 뭐라 그래야 돼?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발 모양 같은데? 터벅터벅터벅터벅. 죄송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진짜 그냥 치킨인데 바삭한 치킨, 바삭한 식감을 즐기면서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다 한다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얘가 이렇게 심심한 이유는 아마 같이 주는 이 소스들이 뭔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? 겉보리 소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확실한 건 이 겉보리 소금은 라이스 치킨을 그저 평범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좋았어. 크림치즈 소스. 크림치즈 소스는 이 치킨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괜찮았어요. 이번에는 아 얘가 그 다리에 저기구나 윗부분이구나. 그렇지 않을까요? 많이 본 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허니 갈릭 소스.
얘는 어떤 맛이냐면 허니콤보에다가 마늘향을 첨가한 것 같은 맛이에요. 그래서 얘를 찍어 먹으면 마늘향 맛, 마늘향이 나는 허니콤보를 먹는 느낌? 근데 소스가 조금 센것 같아요. 좀 더, 그러니까 맛이 좀 세서 적당히 조금씩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소스를 3개를 먹어봤는데, 첫 느낌은 얘가 제일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, 오, 이게 소스를 찍어 먹는 거지? 이런 느낌이었는데, 먹다 보니까, 얘 뭐지? 크림치즈 소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크림치즈를 다시 찍어 먹어. 날개. 근데 얘도 먹다 보니까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소금으로 이러라고 소스를 세게 줬나 봐요. 제가 교촌 후라이드를 안 먹어봐서 교촌 후라이드랑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와 이건 진짜 맛있는 후라이드네 이런 느낌까진 아닌 참 맛있다. 괜찮은데요? 이거 케찹이랑 찍어 먹으니까 진짜 익숙한 맛인데? 이게 무슨 맛이지? 바로 그 맛이에요. 돈가스를 케찹에 찍어 먹는 것 같은 맛? 근데 감자는 왜 졌을까요? 보니까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. 같이 먹으면 맛있나? 아니면 그냥 이걸로만 19,000원 받으면 좀 그러니까 19,000원을 받기 위한 그런 건가?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뭐 그냥 감자맛밖에 안 나서 같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닭살 커플이라고 이거 예고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실망했나? 일단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만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닭가슴살을 좋아하니까 제가 좀 뼈 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 딱 봐도 뼈밖에 없어 보이는 얘는 살코기 얘도 얘가 닭가슴살이죠 이렇게 넣고 얘도 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
아니 소스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케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케찹 이거 저희거든요. 오뚜기 케찹인데 사실 이것은 오뚜기를 홍보하기 위한 큰 그림? 얘는 만만치 않은 오돌뼈로군. 하지만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. 하나만 더 먹을까요? 뼈 덩어리로 하나 더 먹겠습니다. 딱 봐도 뼈. 아, 대박. 저 왜 감자를 같이 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감자가 없는데 케찹을 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. 야, 치킨을 케찹에 찍어 먹으라고? 그것도 뭐 교촌 것도 아니고 오뚜기 걸 줘?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감자를 이렇게 기본으로 껴주면서 케찹을 주면 창피하지가 않잖아요. 이거는 감자를 먹으라고 준 케찹이야. 근데 뭐 치킨 찍어 먹어도 맛있으면 뭐 찍어 먹어?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? 그런 거 같은데? 이게 제일 맛있는데? 아주 그 예고편에서 닭이랑 쌀이랑 그 서로 집안이 반대해서 했는데 결국 혹시 이런 걸 암시한 그런 거 아닐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